여러분 이거는 웬만한 한국 남자 작준 안 비워내. 이건 다 내가 사진 착각인데 사진 좀 찍어줘도 돼? 그러다가 사진들 찍어 집에 가. 제 주변에 있는 외국 이제 여자 동생들 다 이제 남자친구 있고 나면 결혼을 했는데 다 똑같은 스토리예요. 다 사진 찍어주겠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파고의 지식 램프에서 리투아니아 사람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네, 네 저는 리투아니아에서 나가 들어가 하는데요. 네. 지금 한국에서 산 지 지금 8년 조금 넘었어요. 자, 한국은 이제 8년 됐는데 네. 왜 한국에 왔어요? 처음에는 현대 아시아 학과에서 공부하다가 네. 어느 아시아 나라에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 학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냥 저희 리투아니아에서 사실은 차려도 옛날 차려고 이렇게 연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인도 간 사람들도 많고요. 한국인 친구도 있었고 그건 이해했는데 네. 한국에 빠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고 사실은 옛날에 이런 말 좋을지 모르지만 원래 일본에 관심 많았어요. 아 그거는 네. 또 어느 정도 사람들은 이제 이해해요. 그쵸. 1세대 네. 한류 팬들은 일본을 좀 고쳐가. 그쵸, 그쵸. 아, 일본 고쳐가고 작품도 없고 뭔가 좀 약간 깊이 못 들어가니까 잠깐만 한국도 있네? 하고 한국에 들어오다가 한국에 빠지게 돼요. 이거는 그리고... 1세대 한류 팬들의 어쩔 수 없는 분위기고 1세대 한류 팬들은 생 한류 팬이에요. 헌혈 아니에요. 이분들 헌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약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입구는 있는데 출구는 없어요. 네. 맞아 맞아. 네. 하여튼 그러면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네. 내 학원하러. 네. 경제학과. 졸업했어요? 네. 근데 졸업 집에서 했죠. 왜냐면 교환학생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리투아니아에서 다시 돌아와서 졸업을 했고 네. 석사에서. 네. 박사하러 여기 왔어요? 아, 박사 안 했어요. 그럼 여기 왜 왔어요? 아, 남편을 만나가지고 석사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럼 어쩌다가 만난 거예요? 이거 조금 웃긴 이야기인데 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만났어요. 아, 아가타 씨 손이 커요? 내 손이 커요? 이런 거 있어요? 아, 그 정도 억울한 이야기 없음. 아니, 한국 남자들이 외국 여자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근데 웃긴 게는 사실은 그때 남편 사진 작가 일 했을 때 사진 좀 찍어주게. 네네네. 아이. 촬영 한번 하고 그 방학 때 저희 조금 더 차주만 하게 되어가지고 몇 개월 있다 이제 사귀게도 돼. 오케이 결정적인 네. 질문. 남편분이 지금 사진 작가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웬만한 한국 남자 작준 안 비워내. 내가 사진 작가인데 사진 좀 찍어줘도 돼? 그러다가 사진들 찍어 집에 가. 제 주변에 있는 외국 여자 동생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다 똑같은 스토리예요. 다 사진 찍어주겠대요. 근데 웃긴 게는 지금은 네. 안 찍어져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아 그러면 지금 뭐 하세요? 대한학교에서 대한학교에서 네, 영어강사도 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리투아니아리는 가끔씩 남문화 쪽에서 네. 활동도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리투아니아를 좀 봅시다. 왜냐면 리투아니아에 네.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이제 발틱 3국이 있어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왠지 땅이 라트비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인구로 봤을 때는 리투아니아가 더 많은 것 같죠? 네, 리투아니아 가장 커요. 발틱 3국 다 작은 나라지만 그 중에서 리투아니아 제일 크다고 알고 있어요. 네. 바로 폴란드하고 벨라루스이란 이렇게 국경이 있고요. 위에는 이제 네. 라트비아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리투아니아 사람 몇 명 있어요? 공식적으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돼 있는데 소통하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긴 돼요. 그럼 이제 슬슬 우리는 역사 얘기로 들어갑시다. 어쩌다가 폴란드란 연방을 만들었어요? 왜 어쩌다가? 독일한테도 네. 당하고 러시아한테도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할 거면은 근데 한 왕국이 아니었어요. 약간 폴란드에서 우리 같은 왕국이라고 할 거 있지만 폴란드 왕국과 리투아니아 공화국 같이 연맹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유럽 역사를 공부해 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Polish Lithuanian Commonwealth 연방 왕국이라는 거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폴란드는 급이 높아요. 왕국이에요. 네. 리투아니아는 대공국이고 근데 같이 합쳤어요. 네. 거의 한 300년 가까이에요. 한 250년 정도 둘이 합쳤는데 힘이 너무 셌어요. 자 그럼 제 질문이 이거예요. 네. 첫 번째, 폴란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그거 약간 예매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느낌이 없긴 없는데 문제 생기는 거는 이제 리투아니아 안에서 살고 있는 폴란드 민족인 리투아니인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이제 폴란드인 민족인 사람들이 리투아니아 네.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이미지가 아 너는 네. 폴란드계야! 네, 나 폴란드계야! 나쁜 말도 아닌데 왜 나쁜 말처럼 쓴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약간 조금 안 좋은 느낌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그 폴란드랑 같이 나라를 만들었을 때 네. 한
250년 동안 너무나 강대국이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좀 약간 국뽕? 자부심? 이런 네. 거 있어요? 리투아니아 사람들 그거보다 조금 더 옛날 세계에 그런 거 있어요. 리토타스 입은 때 그때 리투아니아 넣었어요. 그래서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애국심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가장 큰 나라였다. 그럼 있어요. 질문을 네. 다시 좀 종합적으로 네. 정리하고 넘어갈게. 리투아니아 사람들 머릿속에 제일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미토타스. 바로 미토타스. 그러면 미토타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국심도 많고요. 네. 그때 우리나라 가장 강했고 리투아니아어 썼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고 글자 안 만들었어요. 우리 그냥 알파벳 써요. 아, 우리는 글자 안 만드는 인정 안 합니다. 네네네. 아, 그냥 알파벳 써요. 리투아니아에 대한 이제 전 세계에서 조금 더 알게 됐고 그러면 벌랜드랑 같이 있다가 네. 어쩌다가 싸워서 헤어진 거예요. 서서 헤어진 거 아니고 그때 러시아 이제 아 러시아 와서 박살 냈어요. 맞아 맞아. 그쵸 그쵸. 뭐, 러시아는 독일이랑 같이 와서 작살 냈잖아요. 네네네. 1795년. 네. 그때 이제 러시아 제국 밑으로 들어갔다가 네. 다시 어떻게 러시아 제국 밑에서 빠져서 자기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때 독일이 왔어요. 독일이 왔어요? 언제 언제? 그 전 세계 1위? 1차 대전? 네, 1차 대전에. 독일이 여기서 여기 치고 나와서 네, 마더 쪽으로 갔어요. 여기 와서 여기를 먹었어요. 1차 네, 대전. 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제 공산주의가 일어났고 네. 이제 나라를 못 지키는 거예요, 제국이. 네. 그래서 여기를 독립시켜준 거예요, 독일이. 약간 리투아니아 정부 쪽에서 이것도 나쁜데, 이것도 나쁜데 나쁜 거 둘 중에 하나 어떤 거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주는 거는 독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독일하고 그 러시아를 넣고서 어느 나라에 대한 반감이 더 많아요? 반감이 지금 독일이랑 그 좋대요. 사이. 사이가 좋아요? 네. 독일 되게 이미지도 좋은 좋아요. 나라고. 그럼 지금 역사 교과서에서는 우리 독일한테 감사하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어, 우리가 싸웠다. 네, 우리가 싸웠다. 이런 느낌이 강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1차 대전 이제 독립했습니다. 리투아니아라는 공화국이 생긴 거예요. 이분은 어떤 인물이에요? 리투아니아 첫 번째 대통령. 약간 안 좋은 이미지도 있긴 하고 좋은 이미지도 있긴 하고. 이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승만, 박정희 결합이에요.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맨 처음에 대통령으로 선거를 했어요. 당선됐는데 네, 네. 다음에 이제 뭐 이겼다가 네. 다시 이번에 군인들이 가서 정권을 잡아서 아 형님 만져주세요 하고 그쵸? 그런 식으로 대통령 됐어요. 차유가 없었어요. 그 딕테이터십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때문에도 안 좋은 의견도 많아요. 일단 소련이 와서 먹었죠. 네. 이제 소련의 일부가 됐어요. 근데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네. 리투아니아가 빠진 거잖아요. 1988년에. 자, 그러면 제 질문이 그거예요. 네. 어쩌다가 리투아니아가 소련에서 제일 먼저 빠졌어요? 해외 있잖아요. 이제 네. 다 소련 해외 만들었는데 일단 사람들이 이제 소련에서 나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싶다가 아니라 이거는 불법으로 얻은 땅이다. 우리가 우리 언어 쓰겠다. 우리가 우리 국기 쓰겠다. 단단하게 우리 나가고 싶다가 아니라 우리 여기 안 올린다. 우리 그냥 나간다. 우리 이미 여기 안 왔었어. 네. 우리 그냥 나가는 거야. 나토에 가입하게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나토에 가입했을 때는 반대가 없었어요. 네. 당연히 있었겠죠. 왜 반대했어 사람들?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가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 그런 것보다 약간 이제도 그립됐는데 너 네. 다른 데로 간다. 아. 나도, 약간 나도 그랬고 EU도 그랬고. 리투아니아는 뭐해서 이렇게 잘 먹고 살아요? 사실은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레이저랑 바이오메카닉스 이런 것도 하고 생물공학하고 네, 왜냐면 우리 아무도 없잖아요. 네. 이제 사람 뇌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대부분이 다 본인이 내야 돼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학생이면은 정부에서 받고 네. 대학생 때도 정부에서 받고 일을 하면은 직장에서 내는 거지만 일 안 하거나 프리랜서 사업하면은 본인이 꼭 내야 돼요. 안 내면은 나중에도 빚 커지죠. 경제 얘기를 했고 이제 외교 얘기를 좀 가겠습니다. 네. 현재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좋아해요? 스웨덴, 폴란드, 영국, 미국, 독일. 아이러니하게 독일도 많이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라트비아 우리 정말 형제니까 라트비아 많이 좋아하고요. 지금 우크라이나한테도 감정 많이 갔고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리투아니아 사람들 좀 약간 야 우리 이럴 수가 있는데 두려워하는 것보다 왜냐면 우리 이럴 수가 없 라는 생각도 많이 한 사람들이 있고 나토 때문에? 이유가 나토 때문이 네. 제가 사실은 제일 많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사들을 보면 독일이 와서 네. 리투아니아에다가 군사기지 만든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좀 약간 어떤 영향이에요? 그 아 당연히 와야지 러시아가 지금 쳐들어올 건데
당연히 와야지 그런 생각고 그리고 사실 리투아니아 군대도 올해부터 계속 올리려고 여러분 군대를 가는 젊은들의 숫자를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이건 네. 다른 유럽 국가들 다 비슷해요 지금은. 40명 증가하고 있는데 5천 명으로 네. 좀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는 좀 약간 문화적인 얘기다. 제일 유명한 음식이 뭐예요? 세펠리니. 세펠리니. 전통적인 음식 생각하면 이거 1위로 이어져요. 호텐엔 밀가루 있고 감자떡. 아 감자예요? 감자떡. 감자떡. 안에는 뭐예요? 코이 돼지고기. 아 그럼 내가 못 먹겠네. 많이. 이거도 그 보르쉬 아니에요? 보르쉬? 비슷해요. 핑크잖아요. 이거 밑으로 만든 거. 아 밑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샤워크림이랑 우유 그런 거 넣어가지고 이거는 여름에만 먹는 거예요. 이름 뭐예요? 이거 샬테 보르쉬. 그래 보르쉬. 보르쉬네. 이거 보르쉬다. 샬테는 차가운 보르쉬. 보르쉬. 여기 어디예요? 여기. 이거 빌뉴스 옛 도시. 거기 가장 큰 흰색 탑 있잖아요. 아 이거 대학교요? 네. 성당인 줄 알았는데. 네, 저희 빌뉴스 대학교. 저희 그 건물에서 지금 이 건물에서 발표했거든요. 아. 그럼 여기 어디 있어요? 이거 트라카이. 그 옛날 수도. 아. 되게 외국인들이 많이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아 여기 가면 한국 사람들. 네. 리투아니아에서 한국인이 있어요? 있으면 뭐해요? 오늘 가면서 확인했는데 30명에서 40명 정도 살고 있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있어요. 오케이. 그분들은 뭐하고 있어요? 레스토랑 있어요? 한식 레스토랑? 레스토랑 있었는데 네. 코로나 때 한 게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어요. 네. 한인 마트 있고요. 투어 가이드 이제 하나투어 그런 데서 투어 가이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김공장 있다는 게 알고 있어요. 김공장? 네. 그리고 요즘에 한류가 인기 많아지니까 세종학당들이 지금 두 개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들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여러분 네. 한 10분 동안 질문 좋아요. 타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제일 네. 어디가 좋아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서울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활동 적용을 좋아해가지고 어디 가든 뭔가 할 게 있고 새로운 거 볼 게 있고 리투아니아에서 절대 변하지는 않아요. 맨날 갔던 카페 가고 맨날 갔던 식당 가고 한국에서 항상 새로운 거 있으니까 특히 서울에서 이런 거 많으니까 서울 좋고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인을 귀화할 생각 있어요? 그것도 공부 많이 해야 돼서 제가 머리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화하는 거 그게 쉬운 거 아니라고. 정말 힘들어요. 태나 소나 귀화하는 거 아니라고. 리투아니아 누나들이 예쁜가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예쁜 편이죠. 왜냐하면 리투아니아에서도 이제 바이킹들이 네. 옛날에 예쁜 여자들이 훔쳐서 가시는 거였었는데 예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한국 생활을 만족하세요? 정신없는 정도 맞겠지만 제가 괜찮아요? 먼저 합니다. 우리 채널에 나오셔서 이렇게 거의 2시간 가까이 네. 얘기를 하셨는데 좀 소감 하나 하시고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제 리투아니아에 대해 관심 가지시면은 제가 네. 정말 감사하고 저희 애국심이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